아직 말. 현관문이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인 게 마음에 걸리네. 안 그래도 덤벙거리고 잘 잃어버리는데 열쇠를 잘 들고 다닐 수 있을까? 그래! 열쇠 잃어버려서 맨날 복사하고 달릴 바에 그 돈으로 도어락을 달자. 설치 끝났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도어락도 달았고 이제 다이소 가서 필요한 것 좀 사오자. 아, 망할 진실의 거울. 뭔 피부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. 괜히 기분만 상했네. 비번이 뭐였더라? 조졌네. 이야, 단지 2시간 만에 부수는 거예요? 네, 이게 바로 돈지랄이죠. 으쌰, 끝났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얼마예요? 다 해서 24만 원이요. 그래, 머리가 나쁘면 통장이 고생한다고 이젠 비번을 까먹어도 다시 문짝 뜯을 일 없게 핸드폰에 스마트키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. 아씨, 지각이다. 어? 뭔가 허전한데? 아, 핸드폰 두고 왔구나. 그래, 머리가 나쁘면 통장이 고생한다고 이젠 비번을 까먹어도 다시 문짝 뜯을 일 없게 핸드폰에 스마트키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. 짤태식님, 네? 혹시 우리 집 비번 아세요? 예? 제가 현이님 집 비번을 어떻게 알아요? 아, 조졌네. 설마 집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? 아니, 나이가 몇인데 그걸 까먹어요? 8살짜리도 자기 집 비밀번호는 외우고 다녀요. 그러게, 나올 때마다 뇌를 집에 두고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? 내가 진짜 가끔 생각이란 게 없나 싶긴 했는데 진짜로 없을 줄 몰랐죠. 아니, 살려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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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현이님, 뭐 어디 적어놓은 데 없어요? 그렇게 까먹으면 어디에 적어놨을 법도 한데. 아, 맞다, 메모! 메모 어플에 적어놨어요! 그거 컴퓨터랑 동기화도 될 텐데? 어, 인증번호가 필요하대요! 아, 나 핸드폰 없지? 뭐야, 시간도 늦었는데 엄청 떠드네. 누구세요? 저 옆집인데요. 네, 그런데요? 시끄러워서 그런데 좀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? 아, 네, 죄송합니다. 어라? 어? 이게 왜 이래? 분명 맞는데? 뭐야? 웃기지 정말. 저기요, 좀 조용히 해주세요. 喜欢这个优质的创作者就赶快去follow他哦。你有发现其他最具爆红潜力的影片吗？赶快投稿给达人秀吧！点击下方观看更多有趣的。